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91월 그 실전 모의고사 강의 안내 그 드릴게요. 자, 91월 실전 모의고사 강의 같은 경우에 총 10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날 개강을 하게 되면 총 10주 동안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구성은 8주, 2주 구성이에요. 전체 10주 강의 중에서 8주 커리큘럼과 2주 동안 진행되는 커리큘럼의 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총 10주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는 대부분의 강의가 다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형태의 시험 구조로 이제 계속 모의고사 연습을 계속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강의에서 주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8주 동안 진행되는 이제 그 10월 동안의 강의 일정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주당 3회 모의고사. 모의고사가 한 주에 3개씩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첫 주만 그 첫 시간에 강의 안내라든지 추가적으로 활용하고 확인해야 되는 자료들이 있어서 첫 주 강의에서만 두 개를 보시게 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세 개씩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 2주 동안은 이때는 그 9주차, 10주차 이렇게 해서 강의가 구분이 되게 되는데 9주차 같은 경우에는 주당 모의고사, 뭐 주당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모의고사가 1회 진행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시게 되는 모의고사는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용 정리, 총정리를 해요. 이론 총정리를 하게 됩니다. 시험 직전에 주요 사항들을 중요 사항 중심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모의고사 일정인 것이고,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모의고사와 관련된 풀이 강의는 당일날, 모의고사 보는 날 바로 이어서 풀이 강의를 실행하게 돼요. 그리고 풀이, 그 모의고사 풀이 관련해서는 문제 풀이 자료, 관련 자료, 예시 개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시 답안을 드리기도 하는데, 예시 개요 자체의 서론 결론은 다 서술형으로 쓰여져 있고, 본문에 들어가는 부분들, 채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개조식으로 키워드 확인이나 채점 포인트 확인하기 쉽도록 정리를 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시게 되는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똑같이 문제 풀이와 문제 풀이 강의와 예시 개요, 그다음에 채점 관련되는 사항들 대부분 안내해서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이렇고, 그다음에 후반부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때뿐만이 아니라 여기 후반부 같은 경우에 추가 모의고사 문제를 좀 드려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풀어보시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의가 끝나고 나면 끝나는 시점에 그 후반부에 그 이제 시험 준비하시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잖아요. 시험을 보러 가시기 전까지 조금 남는 기간 동안에 일정하게 그 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의고사 연습하실 수 있도록 모의고사 문제와 그다음에 풀이 자료 해서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때 보게 되는 모의고사들은 주제가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왔던 주제들은 뭐 특별하게 다른 방식으로 출제를 한다 그러면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겹치지 않는 문제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체 영역 주제를 쭉 한번 모의고사를 보시고 나면, 그러니까 어지간하게 교육학에서 나올 법한 중요한 사항들, 중요 주제들이나 개념이나 키워드들은 문제를 매결해서 한 번씩은 거의 다 확인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주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모의고사가 월요일날 진행되는 부분과 화요일날 진행되는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월요일 날은 보통은 두 번, 다음에 화요일 날은 한 번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는데요. 이 월요일 날 보시게 되는 거는 개별 첨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90월 달, 91월 달 강의에서는 강의 시작 시간을 9시로 변경했어요. 우리가 시험 시간에 맞춰서 모의고사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서 요 시점부터는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월요일 날 9시부터 모의고사 하나 보시고
풀이하고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 한번 보시고 풀이하고 하는 방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첨삭을 해드리거나 채점을 해드리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직강 직영상 기준으로는 답안지를 걷어서 확인을 하고 그 중에 몇 개를 뽑아서 대표 첨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 첨삭 결과를 다음 날 화요일 날 강의 시작을 할 때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강의 시작할 때 그 확인하고 정리하고 이제 그걸 확인하는 시점은 아마 화요일날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를 먼저 보고 진행을 하게 되기는 하는데 이제 이전에 전날 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대표 첨삭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날 보게 되는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는 개별 첨삭을 해야 되는 그 모의고사를 드리긴 할 텐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일정상 저희가 인강 쌤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별 첨삭을 큰 제한 없이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걸 현실적으로 무리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9, 11월 전체 강의 중에서 개별 첨삭은 인강, 그 다음에 직강, 직영상 공통으로 4번을 할 계획입니다. 4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 화요일 날 보게 되는 모의고사 중에서 1회차, 3회차, 5회차, 7회차 화요일 날 보게 되는 개별 첨삭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개별 첨삭을 해드려요. 그건 제출하시면 일정에 맞춰서 제출을 하시면 이건 직강 직영상 인강 동일하게 개별 첨삭을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개별 첨삭을 하지 않는 2, 4, 6, 8, 9 그다음에 그 9주차 여기까지 진행되니까 9주차에 대한 개별 첨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수업이 종료된 이후에 직후에 현장에서 직강 직영상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채점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있는 상황에서 제가 문제 대표 답안 한두 개를 같이 보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첨삭을 그러니까 채점을 해야 된다. 채점 기준에 따라서 한 15분 정도 안에 전체를 같이 한번 채점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이 채점을 하는 활동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인강으로도 동일하게 해당 강의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보시고 나셔서 뭐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신다든지 하시면서 뭐 채점을 하고 첨삭을 해주신다 그러면 이 강의를 매개로 해서 돌려서 같이 채점을 해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혼자서 내가 쓴 답안을 되게 엄정하게 엄밀한 마음으로 채점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혼자 채점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 현장에 나와 계시는 직강 직영상 쌤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채점하는 활동이 끝나고 나면 바로 질의응답을 받아요. 지금 진행되었었던 시험에 대해서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큰 무리 없이 같이 진행하면서 확인하는 것도 그리고 스스로의 답안지를 채점하면서 느끼는 부분들도 제법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횟수는 충분히 진행이 될 거고요. 진행이 될 거고 일단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8주 동안은 주당 3회 그다음에 이때는 월화 모두 수업이 있어요. 9, 11월 달 8주 동안은 월화 모두 수업이 있고 이제 9주차, 10주차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수업이 하루 월요일에만 수업이 있습니다. 월요일에만 수업이 있고 요때에 이제 월요일 날 수업을 할 때 모의고사를 보고 풀이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추가 자료들을 확인하고 그때 같이 하게 되는 활동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같이 정리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이론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 모의고사와 관련된 주된 활동들이었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모의고사 외에 다른 활동들도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추가하게 되는 것이 문장 형식으로 확인하게 되는 문장형 키워드 전체 영역에 대한 문장형 키워드 확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조식으로 그다음에 구조화된 형식으로 해서 주요 키워드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인출하는 연습들을 주로 했다 그러면 그 11월 동안에는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 가셔서 그 사례를 확인하시거나 그다음에 내가 답을 쓸 때 그 키워드들이 의미 있게 연계되게끔 쓰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 형식으로 확인하게 되는 키워드 그다음에 키워드 인출이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 그 키워드 관련된 자료들을 문장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전체 영역을 드릴 거예요. 드리고 두 번째 주차부터 해서는 해당 영역을 인출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게 될 거예요. 인출 연습을 꾸준히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그거는 중간중간에 화요일 활동에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사항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전체 영역이 한번 문장 형식으로 키워드 인출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그 전체 이론 영역에 대해서 9, 10, 11월 동안 전체 영역을 한 번은 문장 키워드로 돌리시게 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체 진행을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제 진행되는 시험, 예를 들어서 5급 2차 시험에서 의미 있는 문제들, 그다음에 최근에 학회 자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학회 자료들에서 의미 있는 사항들이나 중요한 사항들이 있었을 때 지금 현재 교육의 방향에서 어떤 부분들을 봐야 하는지 좀 시의적이고 트렌디한 포인트들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화요일 날 강의에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모의고사 연습을 주로 하시게 되기는 하는데 근데 그 모의고사 연습하시면서 전체 이론을 키워드 문장 중심으로 전체 한번 정리를 하시게 될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중요하게 확인되고 있는 교육학 주제 영역들을 한번 정도 또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보시기 편하게 그 최근에 출제되었던 객관식 영역의 주제 정리를 표로 만들어서 하나 또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 5월 달에 객관식 기출 연습하긴 했었지만 좀 더 빠르게 돌리실 수 있는 연습을 하는 자료도 중간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뭐 모의고사 주제 영역들 정리하시는 자료도 중간중간에 또 확인을 해서 드리고 정리하고 확인하고 있으니까 큰 어려움 없이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1월 강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모의고사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참여를 하는 정도 스스로 모의고사를 쓰고 연습하고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고쳐야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그 신경이 쓰이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쉽지 않은 그 항목들이기는 한데요. 근데 열심히 하신 만큼 그다음에 내가 실제로 모의고사를 하나하나 써나가시는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니까 이제 조금 남았어요. 그죠?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11월 동안 모의고사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론 전체적으로 돌리시고 확인하시고 하시면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욕심내셔서 자신감 있게 열심히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도록 같이 힘을 내봐요.